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 1.5세가 70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인 시대상을 조명하는 소설을 써서 미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제목은 Everything Belong to Us. 이 소설을 집필한 주인공 유진 그레이스 워츠 작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주 노력은 합니다. 6살 때 오셨죠? 네, 6살 때 와가지고 여기 뉴저지에서 다 킨더가든서부터 대학 다 했습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6살 때 한국을 떠나온 소녀가 네. 한 30여 년이 지났나요? 네, 지금 저희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30여 년이 지난 한국의 그 소녀가 한국의 70년대의 소설을 썼다. 네. 참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참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제가 1980년에 태어났는데 네. 이 소설 이야기는 1978년 네. 태어나기 전에 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네. 참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식구들을 인터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책에서 안 나오는 부분 뭐 그때 음악은 무슨 음악이었나 옷은 어떻게 입고 뭐 데이팅은 어떻게 데이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네. 이모님 이모 네. 이모부님 그리고 저희 이모부가 특히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때 기타 치면서 네. 친구분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뭐 클럽에 다니는 얘기도 하고 그런 콘서트 다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19살 때서부터 이런 인트레스트가 생겼거든요. 그때는 나만 재밌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도 재미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저보다 엄마 아빠 시대가 더 재밌을 수 있구나. 아하. 더 인트레스팅하고 활발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은 부모대로 바쁘고 네. 아이들은 아이들의 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서로가 단절돼서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인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은데 네. 우리 그 그레이스 워츠 씨 같은 경우는 그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반대보다는 두쪽이 다 있었어요. 그래요? 대화는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항상 그 저는 뭐 차에서나 아니면은 저녁 먹는 그 테이블에서나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얘기 하나.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있으면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희 생활은 미국에서 살았고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살았으니까는 네. 컨플릭트가 참 많긴 많았어요. 왜냐면은 특히 저희 자랐을 때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느 상황에서 point of view가 다른다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나 여기서 미국에서 사는데 왜 한국적으로 나를 키우고 싶은가에 대해서 참 반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그 부모와 네. 우리 또 워츠 씨와의 어떤 그 관계가 네. 오늘날에 이 소설을 이제 써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참 이해가 많이 되게 됐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랐으니까는 나한테 그렇게 conservative하게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freedom 많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 culture는 다 이렇게 우리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식구 막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나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아하. 그리고 특히 좀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한번 겪어보고 싶고 누가 말해주는 대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 culture difference를 이해하는 게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워치치는 네.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또 이런 소설을 쓰게 되기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가져왔겠지만 네. 이중의 문화, 네. 한국적인 어떠한 주입식의 문화, 네. 미국에서의 어떤 자유스러운 문화 속에서의 중간에 서 있을 때 갈등이 많았겠죠. 네.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역사를 반추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네. 또 오늘날 이러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Everything Belongs to Us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네. 퍼스널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다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 또 이 상황은 이 소설만의 내용이라든가 네. 또는 워치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갈등 네. 우리 가정사의 문제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유진 그레이스 워치시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해가 네. 커져야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떤 experience에서 point of view가 이렇게 생겼다. 그거를 알면서 우리 identity가 strong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한국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재밌는 일은 우리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너무 한국 사람이 같다고 얘기도 잘하는 것 같고 이해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학교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미국 사회에서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든지 친구들이 저한테 넌 you're so American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거를 클레이밍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깊은 understanding은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future도 strong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앞으로 난 아이들도 그렇고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의 뿌리, 우리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과거는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고 네.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네. 이것이 과거이고 또 역사이고 또 뿌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이 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Everything belongs to us. 이게 우리 한국말로 좀 직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우리한테 속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될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것에 속해 있다. 네. 이것을 좀 더 풀은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도 있다. 네. 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Politically 생각하면은 그때는 박정희 government에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네. 아주 이렇게 우리 나라가 못 사는 나라지만 앞으로 future로 나가면서 prosperity를 잡겠다라는 everyday loudspeaker에서 막 노래가 들리더라고 네, 네. 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참 감동된 게 온 나라가 unify 돼가지고 이런 goal을 마치려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거는 참 새마을 운동 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훌륭하고 좋고 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other side, opposite side로 보면은 그때는 참 노동자의 희생을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economic inequality가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랑 못 사는 분들이랑 참 갭이 컸잖아요. 이 지금도 제목이 그렇지만. 주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왜냐면 us가 뭉치면 살면 네, 네. 뭉치면 산다. 어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뭉치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빈부에 대한 어떤 시대상을 잘 얘기하는 제목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그래도 equal하지는 않다. 아무리 네. 우리라도 그 속에는 individual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시대적인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서울 대학생 아주 19살, 20살 된 그러니까 아주 그게 어그 어떤 얘기부터 할까 우리가 동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더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그 시대적인 70년대의 네. 그 한국을 조명하는 그이 소설을 쓰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됐나요? 네,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제가 대학생 있을 때 저희 아빠랑 대화하면서 아주 캐주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빠는 무슨 공부했고 뭐 액티비티 클럽은 어떻게 했고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저희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대학교에는 시위 사건이 너무 많고 government에서 campus를 많이 close down 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government가 와서 close down 했냐고 혹시 지금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참 교만스럽게 아빠한테 아니 아빠가 지금 이거 잘못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이거는 북한 얘기고 서울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서울도 대한민국도 이런 government authoritarian government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대학 생활이 참 추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나라의 history를 너무 몰라서 이렇게 큰 사건도 모르고 제가 지금 20살까지 되고 대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몰랐을까 하면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빠가 70년대 대학을 다니셨죠? 네. 78년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78년 전에 네. 그때 시대적인 내용을 이제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아빠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아빠가 70년대 그때 당시 다니실 때는 대체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폐쇄되는 정치적인 혼란이 많았던 시절이었죠. 네. 그때 청소년들의 또 대학생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사회적인 가치관이 많이 이제 혼란을 겪었던 그 시대상을 그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아빠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너무 감사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빠랑 얘기하면서 아빠의 point of view도 참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고 아빠는 저보다 이제 30년 older이니까는 point of view가 참 달라요. 저보다 더 conservative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고 미국 history에 대해서도 그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sometimes criticize 하는 게 있어요. 니네들은 몰라서 history에 대해서 criticize를 많이 한다. 근데 고마운 일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참 아빠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딸과의 대화에서 그때 아빠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딸과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생각만 해도 참 부녀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네.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서 메모했다가 네. 그것을 소설화시킬 수 있었던 우리 워치 씨 네. 예쁜 그 소녀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소설을 쓸수 있었다라는 것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럼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을 스토리를 좀 갖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네,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두 여학생들이 그 친구 릴레이션십을 얘기를 포커스 해봤어요. 그래서 한 여학생은 아주 가난한 미아리라는 그 워킹 클래스 네이버후드에서 자랐고 그러고 그 어렸을 때서부터 만난 친구는 큰 재벌의 딸, completely different class잖아요. 그래서 그두 여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그 재벌의 딸은 아무리 그런 프리빌리지가 많지만은 그 노동자의 운동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그게 붙어서 액티비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방향이 totally different 길로 가는 친구지만 그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컨플릭트 하면서 나라의 방향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부자의 딸로 태어난 한 친구는
위장 취업을 해서 네. 노동자가 되어서 네. 노동자들의 세계를 네. 보여주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때도 그런 그게 많았죠. 네, 네 실적으로 많았죠. 거기 가서 숨어서 네. 노동자처럼 하면서 거기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대학생들의 위장 취업을 해서 네. 또 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네. 극복하고 알고 또 사회에 고발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또 가난하게 태어난 한 친구는 가난에 실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보여주는 그 사회상 그때도 그런 소리가 많았죠. 왜냐하면 한 아이가 식구에서 네. 이렇게 출세가 되면은 네네. 모든 식구가 그렇죠.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나라처럼. 부자가 되면 네.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죠. 네. 가난한 흙수저는 계속해서 흙수저를 낳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시대는 더했는데 그 부분을 조명을 했다. 참 재미있는 그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한국을 떠난 어린 소녀가 썼다라는 것이 더더욱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돼요. 미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참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시작한 게 한 5년 전에 썼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politically 네. 그런 이슈들이 참 포커스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소 얘기를 들으니까 1920년대에 나왔던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네. 소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나왔던 책인데 Fitzgerald. 그게 바로 시대적인 그 젊은 청소년들의 네. 시대상의 방황과 또는 야심과 욕망과 좌절, 갈등, 뭐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그린 바로 이 책의 내용과 같이 그런 거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아주 그 young people, 그러니까 1920 그때가 참 아무리 나라가 스테이블 해도 그때 활발한 시간인데 나라가 흔들리면은 네. 더욱더 그렇죠. 퍼스널 라이프에도 그게 리플렉션이 나오죠. 그게 1920년대 소설이 출간했었으니까 거의 100년 만에 한국의 7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유진 그레이스 워츠 씨가 제21세기 위대한 개츠비를 써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요.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문학의 어떤 그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상을 받았잖아요. 네. 아마 우리 유진 씨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문학 작품으로서 아마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유진 씨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매우 저도 설레이고 흥분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설을 쓰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몇 년 걸렸어요? 이 책 쓰는 건 한 3년 걸렸는데요. 네. 이 책 쓰기 전에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은 출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연습 나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처음으로 쓴 나블 아니면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이게 팔리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좋게 나와야지 네. 앞으로 커리어도 좋은 퓨처를 이렇게 바랄 네. 수 있으니까는 그때는 참 실망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후회 안 되게 됩니다. 힘든 과정이 있어야 기쁨을 네. 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결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결혼했으면 아이가 있을 텐데 아이가 있으면서 책을 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책이 먼저 나올까 아이가 먼저 나올까 지금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 가진 게 한 7년, 8년 걸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책을 팔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한 2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책은? 많은 것을 행운을 가져왔네요. 그렇죠? 네, 참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또 아이가 엄마가 훌륭한 책을 쓰라고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늦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늦게 점지를 해주신 거죠. 네. 훌륭한 책을 쓰라고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아이가 양보를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비시터들이 오셔서 네. 펄타임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이제 페이하면서 쓰니까는. 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프리타임으로 썼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마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을. 이게 뭐 문학 작품을 쓰면서 우리가 돈을 논한다라는 것은 좀 속물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게 생각해봐야죠. 책이 수백만 수천만 권이 팔려서 네. 뭐 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네. 또 부자도 되고 좋은 작품도 쓰게 되고 그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봉사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또 특히 미국의 출판 네. 그 Asian American representation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이렇게 디벨롭먼트가 네. 됐지만은 아직도 그 immigrant voice든지 아니면 immigrant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Asian이든지 하여튼 non-white 스토리들이 네. 더욱더 많이 나와야지 온 파퓰레이션한테 언더스탠딩도 주고 그러고 리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한론에 한인사에서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좀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국어로 출판된 건 아직 없죠.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인트레스트가 있으면은 그래도 더 빨리 될수 있겠죠. 이제 한국어로도 좀 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 좋겠죠. 한국인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호프가 큽니다. 그렇죠? 네. 우리 1.5세 2세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네. 그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땠는가, 네.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가, 네. 또한 그 시대를 우리 부모한테 들은 그 시각과 또 6살 때 한국을 떠났던 어린 소녀가 바라보는 그 시대의 시각에서 이것을 조명한 한국은 어떤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정체성 한 방에 딱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뭐한 방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아, 좀 제가 있을까요? 네. 과장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한테도 이렇게 무서운 게 혹시 내가 네. 실수한 거 있을까? 아니면은 리서치를 덜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친구분들이 읽어보면서 아 이게 진짜 추억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그때 경험을 못했는데도 이렇게 썼냐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릴리프하는 느낌이 많았어요. 네. 앞으로 계획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다음 책은 뉴저지 지금 2000 17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터레이셜 매리지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나? 그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컨템포러리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좀 라이트하게 그리고 이건 참 시리스한 소리니까 이야기니까 조금 라이트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민 사회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향을 조금 네. 체인지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져서 훌륭한 작가로서 또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한또 문학가로서 큰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소설가 또 작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요. 많은 네. 것을 얻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오늘 반갑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진 그레이스 워츠. 이 책을 훌륭하게 쓴 것도 자랑스럽지만은 이 책을 쓰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와 너무 많이 닮았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방황했던, 또 풀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워츠 씨 얘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답을 좀 힌트도 얻은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